너 이 자식! 넌 도대체 그동안 어딜 싸돌아다니느라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. 그게 지금 어디가 아픈 입원까지 한 거야? 이 집에라니 누나들어. 아무튼 빨리 들어가. 기다려봐. 어, 안 대표님 여기. 아, 예. 아, 어머니 이쪽은 천성의 스페셜 찍고 있는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이세요. 수고가 많으시네요. 제가 바로 천성의 엄마예요. 얜 동생 청윤재. 역시 천성희 씨가 어머니를 닮으셨네요.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. 근데 반사판은 안 되시나 봐요? 예? 조명은 이게 다야? 아, 예.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오늘 설정이 바쁜 일정 때문에 오랫동안 서로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수술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동생 급하게 모시는 거거든요. 아주 단란한 가족의 컨셉이에요. 안 대표, 돈 머리. 그럼 내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부터 찍는 건 어때? 울면서 나눗물 3초만 뽑는데. 굿 아이디어예요. 그치? 그럼 일단 택시 섭외부터. 어? 카메라 뽀개 부리 전에 찍지 마요. 예? 저런 썩을. 고산병 아시죠?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. 외계인도 중2랑 고3들 무서워서 지구 침략을 못한대. 어쩌죠? 단란한 가족의 컨셉인데. 저 일단 윤재 자식은 빼고 나만 찍어달라고 그래. 내가 최대한 단란하게 해볼게. 아, 예. 솔직히 연기는 내가 성인보다 나. 천윤재 살아있냐? 너 이 새끼 누나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그러는데 너 가출을 밥 먹... 입 닫고 누워라 있어라. 살아있으면 됐다. 야 너 누나 1년 만에 봐놓고 그냥 가게? 일로 와. 누나가 용돈 주... 됐어. 나 알바해서도 내 밥벌이는 하거든. 누가 알바하래? 집에 붙어서 공부하라니까. 몰랐냐? 나 네 돈 받아 쓰기 싫어서 집 나간 거야. 집에 있으면 네 돈 써야 되니까. 너 누나한테 말 곧다위로 할래? 그러니까 집에 돈 보내지 마. 네 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야. 아빠도 너 아니면 그렇게 안 됐어. 야, 천윤재! 너! 성인아! 내 딸! 얼마나 아팠네. 엄마가 왔어. 아유, 우리 아들 지는 아프다고 속상해서 표정 좀 봐. 얘네들이 오해가 이렇게 깊어요. 송이야! 제발 이러지 좀 마! 나가 엄마! 다들 나가주세요. 이 집애가 나이 먹으면서 승질머리만 더 더러워져. 얼굴이랑 몸매만 날 닮고 성격은 날 안 닮았어. 그러니까요. 저 어머님, 그 다음 달이 계약 만료인데 재계약하실 거죠? 사인은 늘 어머님이 해오셨으니까. 몰라. 제국이며 팬텀에서 얼마나 연락들을 해오는지. 아역 때부터 너무 하나 사랑만 하는 거 아니냐고. 이젠 둥지를 옮겨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. 아니 그 둥지를 옮기면 뭐합니까? 번거롭기만 하지. 구관이 명관. 오래된 친구가 진정한 친구. 안 대표. 근데 난 신상 좋아하잖아. 어머니! 간만에 저랑 백화점 나가실래요? 신상 많던데? 천성이 병원에 입원했대. 정말? 어디 아프대?
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대 일로와. 아, 추운데 안에서 기다리지. 사왔어? 사왔지요, 우리 치킨 귀신. 역시 눈이 좀 비든 하늘에서 물 내린 날에 치킨을 맥주라니까. 이 녀석아, 너는 맥주 안 돼, 콜라. 응? 알아 알아. 야, 이 녀석 그냥 어느 세월에 커서 아빠랑 맥주 한잔하지? 아, 나 왜 이러냐.